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6월달 GT 양력, 6월 양력 GT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향이 어떤가를. 자, 28살 병자생. 28살 병자생은 이렇게 재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있지만 이렇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게으른 면도 있어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내가 막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보다도 내가 약간 성향이 약간 좀 덜 떨어졌다 할까? 약간 기분 나쁘지 모르지만 얼뜨기 순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해도 당찬 면이 있어. 그래서 당찬 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뭔지 모르지만 내가 아쉬움이 많게 그럼 이렇게 흘려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까 약간 순진한 그런 방향이 있다 보니 내가 모자라는 벽을 내가 지금 이렇게 채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띵박질하면서 뛰어봤자 노는 물이 거기서 거기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내가 그 근본적인 거를 고치지 않고는 되게 힘들게 움직이겠다. 근데 문서가 이렇게 다급하게 나한테 들어오니 그래도 이 문서로다가 내가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요, 상가를 살 수도 있고, 내가 문서의 덕은 보겠다.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내가 한꺼번에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니고 어린 나이에 내가 대학도 못 가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부모님이 좀 도와주고 해서 내가 어떤 문서 운을 가질 수 있는 운이 있어요. 양력 6월달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방 올 만한 게 커다랗게 커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항시 내가 노는 맛은 뭔가 좀 비좁아. 그래서 내가 조금 광범위하게 이렇게 새록새록 노력한다면 그래도 나 아닌 우리 동료들 사이에서라도 거하게 이렇게 움직여서 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40세 갑자생. 40대 갑자생은요 노력하는 게 되게 커요. 노력하는 게 크고 내가 아무래도 그러겠냐 하는 조금 그러니까 늦깎이 같은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훌륭한 자식이라는 걸 뭘 말하고 싶냐면 어릴 적부터 나는 부모 형제들 복이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내가 야근자극까지 해갖고 되게 열심히 노력한 보람으로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자, 양력 6월달에는 그 갑자생들은 풍금이 이렇게 울리는 형국이다. 풍금이 뭐합니까? 피아노.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내가 좋은 운이 들어오고 있다. 양력 6월달에. 그리고 보니까 내가 어떤 거를 키운다면 돈을 키우거나 뭐 다른 거를 키운다면 키웠던 것이 굉장히 커지는 형국이다. 풍금을 울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했어. 생각보다도 괜찮게 돈 양이 많아진다. 그리고 보니까 맨날 술을 갖다가 좀 좋아하는지 포금을 많이 하다 보니 그리고 먹는 것도 많이 먹다 보니 나에게 감기 조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진작부터 내가 조금 조심하고 체크를 했다면 앞으로 봤을 때 크게 몸이 아프지 않을 텐데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 여자면 부인과 쪽, 남자는 균형외과 쪽 이런 쪽으로 내가 조금 병이 생길 확률이 많다. 그래서 내가 깨갱깨갱 뛰어봤자 나는 병마와도 싸워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거는 좋은 거니까 그래도 참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기여도는 널리 알리지 못하고 어느 정도 내가 한 만큼만 기여도를 높게 되네. 그래서 그래도 후참에라도 봤을 때 그래도 굉장히 나빠 보이진 않는다. 지금 현재는 조금 양력 6월달에 갑자생들이 조금 나빠 보일 수가 있어요. 건강이. 그렇죠? 근데 되게 나쁜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양력 지치들은 행복 바이러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그래도 풍금을 올릴 수 있다. 근데 갑자생들이 그래도 내가 한 만큼은 뭔가 기여도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51세 임자생 GT 자 6월생 어찌나 어찌나 곱고나 창고 이쁜지 누가 건져갈세라 걱정이 된다. 색감도 좋고 자 능력도 좋고 근데 푸샤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기여도가 적어. 열심히 해놓은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인자사나 그 기여도를 찾으려 하니 자 6월달에는 뭔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 가난배기도 아니고 얻었어야 되는 입장이야. 근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여도를 세워보려고 한다면은 기여도 주변에 자꾸 얼지도 않은 말을 해. 쟤는 이상하게 감도 없나 봐. 지가 저렇게 어려워질 거란 것도 모르고 저렇게 그동안 먹고 놀았나? 뭐 이렇게 빈정대는 말들이 막 보입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성격이 있어서 세도가 있어서 좀 어려워도 나는 내색조차 안 하고 알아서 사금사금 해결하는 형국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치맛자락이라도 입었으니 이 지경이지. 남자로 태어났다면 내가 모두 다 싹쓸해서 내 거로 갖다 놨을 건데 너희들 재수 좋은 줄 알아라.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다. 이상한 말도 있네요. 자, 64세 경자생. 64세 경자생. 자, 64세 경자생은 맑고 달고 해봤자 그놈이 그놈인 세월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남달라질 건 없어. 그죠? 6월 달에 내가 악순환이 돼. 악순환. 그러나 이 악순환은 어디까지 갈까 걱정인데 달톱 밑에까지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끼워넣어도 끼워넣지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나의 배짱을 너희들이 뭘로 보느냐. 경자생 짓디라면은 그래도 편리하게 알더라고. 내가 못 써도 좋으니까 어떻게라도 만들어 보는 그런 성질이 있어. 그래서 6월달에 해갖고 내가 배고파봤자 소용없어. 이갈라고 아무래도 이갈라서 좋은 꼴은 못 본다. 그래도 내가 알뜰하기 때문에 그래도 종다툼 몇 푼을 갖고서 지고 지락피락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은 서운하지만 기본은 내가 하고 살기 때문에 걱정이고 성깔머리가 나는 또 별로라서 조금 기여도가 떨어진다. 누가 보면은 나 성질 되게 못된 것 같은데 자존심이 강해서 그렇지 성질이 정말 못되지는 않다. 그래도 뒤에 숨어져 있는 자존심은 이게 뭐랄까 인정머리가 좀 많고 그래도 괜찮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봉지로 이렇게 뭐를 감췄어도 내가 검정 봉지로 이렇게 감췄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지만 사실은 요즘은 하얀 봉지로 딱 이렇게 투명하게 내가 감춰놓고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나도 너희들처럼 없이 산 적이 있어. 근데 이제 보니 이것들이 나를 달래주는구나. 그게 뭐냐면 나도 너희들 때문에 너무 없이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그동안 조금 닦아놓은 게 숨어져 있다 보니 이것들이 나를 조금 행복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월에는 그래도 양 끝자락에서 이렇게 이렇게 희미하게 좀 하는 게 좀 있어서 그러지. 그래서 한 부분에서는 불룩하게 좀 이렇게 올라올 것도 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